네, 아, 멋진 매너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박형식 씨. 역시나 초록색 테이프를 가운데 두시고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왼쪽부터 가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가운데.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네, 지금은 뭐 천상 우리 박형식 씨가 남자, 또 박보영 씨가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극 중에서의 모습, 박보영 씨가 이렇게 뭔가 좀 더 위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박형식 씨가 약간 팬 느낌으로, 네네, 좋습니다. 약간 귀여워하는 느낌. 그렇죠, 뭐 헤드락 좋습니다. 헤드락 한번 가실게요. 뭐 시원하게 좋습니다. 헤드락. 아,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당하는 표정 아주 좋아요. 네, 왼쪽도 한번 보시고, 자, 오른쪽도 서운하지 않게 한번 봐주시고, 네, 그 상태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박보영 씨는 무대 위에. 자, 이어서 오른쪽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죄송하지만 가운데 보시면서 힘센 여자 도봉순이시니까 약간 알통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이고, 네, 이두박근. 네,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왼쪽도요. 네, 오른쪽도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보영 씨 잠시만 무대 아래쪽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대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바로 이어서 박형식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역시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굉장히 원칠하시네요. 또 왼쪽부터 가시겠습니다. 네, 멋진 포즈 감사드리고요. 가운데 보실게요. 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표정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른쪽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엔 가운데 보시면서, 아, 손가락 하트 요즘 유행하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우,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네네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또 무대 아래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쫙 한번 가실게요. 자, 가겠습니다. 이마만 떼시고,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투샷이에요. 네, 보기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보영 씨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커플샷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잠시만 대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지금 포즈를 구상 중이신 것 같은데요. 아주, 아, 드라마가 잘 되기 위해서 왼쪽부터 봐주시길 바랍니다. 왼쪽. 좋습니다. 이번에 가운데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봐주시길 바라고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서 세 분 다 그냥 손가락 하트 동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가락 하트.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이번 우리 금토 드라마부터 11시로 편성 시간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풍선이 있습니다. 네, 편성 시간 변경 대박 기원을 위한 풍선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컴온. 자, 이제 11시 하트. 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부터 11시로 편성 시간을 옮겼습니다. 매주 금토 11시.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왼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왼쪽.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는 보셨으니까 오른쪽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네, 우리 연출하신 이형민 감독님까지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배우 함께 해주시고요. 이형민 감독님. 어, 네, 부담이실 수 있겠네요. 박형식 씨,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힘센 여자 도봉순에서 게임회사 CEO 안민혁 역할을 맡은 박형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차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박구영 씨. 네, 안녕하세요. 힘센 여자 도봉순에서 힘이 센 여자 도봉순 역을 맡은 박구영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정말 박구영 씨랑 굉장히 같이 작품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늑대소년을 보고 네. 맨 처음에 딱 했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같이 해보고 싶은 배우가 됐었었는데 이번에 같이 하게 돼서 사실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네. 그리고 제 주변에 이번 또래 이 남자 배우들이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럼요. 좋습니다. 첫인상이 딱 그 평소에 갖고 계시던 그 마음 그대로던가요? 더 러블리합니다. 아, 네네네. 자, 지수 씨, 박구영 씨에 대한 첫인상. 네, 그 처음 본 순간 그 천사 같았고요. 네네. 그 뭐 형식이 형도 얘기했지만 사실 뭐 우리 박보영 누나는 누구든 원하는 그런 로망 같은 배우이기 때문에 네. 주연으로 하게 돼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컸고요. 네. 그리고 또 박보영 씨가 워낙 이 전작이나 전전작이나 워낙 훌륭하신 연기를 잘하시는 선배님들과 호흡을 맞춰왔었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의 호흡을 줄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에게 좀 자문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혼자의 좀 부담감이 크긴 했지만 이 민혁이를 나만의 민혁이로 만들고 내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네, 지금까지 임하고 있고요. 네. 도봉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기자님들 좋은 기사 또한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TBC 아나운서 장성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네 분 무대 아래쪽으로 이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사는 저희 드리고 갈게요. 네. 네네. 자. 너무 저기... 막 끝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봐주셨는데 아까 기다리고 계셨는데 질문도 못하셨어요. 저한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아니 손 들고 계셨는데. 아 그러세요. 기자님 괜찮으시면 질문 여기까지만 받고 가면 안 될까요? 그래요. 어우 고영 씨. 기다리고 계셨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시선 집중. 네, 아니 네. 너무 잘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 배우 세 분께 질문 있는데요. 지수 씨 아까 예고 영상 보니까 여장하셨던데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두 분은 보시고 소감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박보영 씨는 남자 두 분과 다르게 유일하게 이번 드라마로 반사전제작이지만 사전제작이 처음이시잖아요. 찍고 보니 어떠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박형식 씨는 본방송을 둘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 같이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영 씨 사전 제작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이제 100% 사전 제작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CG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준비할 게 많아서 조금 일찍 들어갔던 상황인데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찍어야 될 분량이 정말 많아서 지금 굉장히 여유 있게 찍어놓은 상태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 드라마란 이런 것이구나 이걸 굉장히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형식 씨 어떻게 화랑과 반대 역할인데? 네, 이미 이 예고 영상에서만 봐도 네. 충분히 그 다른 게 느껴지지 않나 싶고요. 확실히 그 화랑에서 느꼈던 그런 좀 아픔들을 이번에 이 민혁이로 좀 많이 이렇게 웃으면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비도 오는데 너무 먼 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 같이 인사를 하고 내려가도록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네. 네. 하시죠. 자료 제가 할까요? 네, 우리 기자분들께 경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 무대 아래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